9살 나이에 작곡한 곡이에요. 모차르트는 35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기 때 예, 지은 곡이긴 한데요. 이 곡이 굉장히 낭만적인 선율이 흘러요. 그러니까 지금 딱 시기가 그렇지만 보고 싶고 봄이. 예, 봄이 좀 새로운 시작이 됐을 때 느끼는 그런 기분. 저는 그리고 오래 살았는데도 봄만 되면 설레더라고요. 1967년도 그때 전에 더 전이죠. 예. 그때 이제 엘비라 마디간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제음악으로 이게 이제 불륜 영화긴 하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서 들렸던 그 OST를 들었던 음악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서 네, 차 한잔하는 여유를 갖는 모든 불륜은 내로남불이니까 자기 가면 그런 오메스니까 그게 아름다운 아름답게 사랑 들릴 수도 있죠. 얘기예요. 네, 그래서 낭만적인 선율을 이제 오페라처럼 쫙 끌어내요. 오케스트라가. 네, 그런 분위기 속에 여러분 젖어 들어보면 좋겠다 네. 싶습니다. 찾아서 피디님이 올려주죠? 네네. 피디님 김상현 주곡 소개해주시고요. 21번. 네. 제가 오늘, 그러니까 저번에 술 얘기할 때는 너무 길어져서 책 소개 못했는데 커피하고 좀 관련된 책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제 보통 사람들의 전쟁. 전쟁이네요? 이 전쟁이 일자리 전쟁이에요. 일자리 전쟁. 와우. 근데 왜 지금 커피랑 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냐면은 지금 이 책에 나온 것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재밌는 것도 먼저 소개를 해드릴까요? 이 사람이 벤처 창업가거든요, 이 저자가. 부모가 되는 것과 창업가가 되는 거에 공통점이 나와. 근데 읽으면서 되게 웃었어요. 재밌는데 창업을 하는 거. 자, 공통점. 초기 2년이 가장 힘들다. 아무도 자기만큼 신경 쓰지 않는다. 파트너를 잘 골라야 된다. 마음이 돈보다 중요한데 돈이 있어야 된다. 아웃소싱하기 힘들다. 결과를 알았더라면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다. 상상하지 못했던 잔일이 엄청 많다. 무엇이든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더 든다. 대부분의 일이 지저분하고 생색이 안 나고 원초적이다. 가끔 왜이 일을 하는지 모를 때가 있다. 너무 뭐 자신의 약점이 무엇이든지 드러난다. 그런데 되게 이제 또 진짜 기만하다. 마지막에 공감되는 게 이런 거야. 뭐 이래라 저래라 주변에서 말이 많지만 결국 자기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거. 생각했던 것보다 제일 힘든데 나중에는 인생에서 최고로 잘한 일이 된다. 뭐 이런 거. 마지막에, 목표는 당신이 없어도 되게 만드는 일이다. 나 없이도 돌아가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거야. 애를 낳아서. 이게 창업가하고 부모의 공통점. 이책다 읽은 것 같아요. 굉장히, 다 읽었어. 이거는 이 책에서 정말 유머러스한 네, 부분인데, 맞아요. 근데 전반적인 책 내용은 유머러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전쟁이라고 지금 네, 표현.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커피와 관련된 게딱이 구절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직원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프로그램을 들고서 창업가한테 찾아갔대. 내가 이거를 만들까요? 그랬더니 그 회사 사장이 이렇게 얘기하더래. 저는 지금 아예 직원을 안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 그런 프로그램은 안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당장에 포기했대. 그러고서 그다음부터 주식 투자를 자동화하는 데만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지금 일자리 이렇게 표면적으로 많이 안 줄어들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조사를 한 거야. 그래서 향후에 그 완전 자동화 생각이 어느 정도 있느냐고 사장들하고 또 인터뷰를 했더니 65% 정도가 나는 완전 자동화, 그러니까 직원을 안 쓰는 걸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지금 왜 그럼 자동화를 안 하고 있느냐 했더니 충격적인 대답이 나옵니다. 지금은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싸게 쓸수 있는 인력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싸게 쓸수 있는 인력이 많고 자동화 기계는 아직 비싸기 때문에 자기들은 현재 이싼 인력들을 쓰면서 자동화 기기가 떨어질 시기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상황이 커피를 마시면서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만이 견디는 그 월급을 조금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미국, 이게 미국 사회 얘기인데, 우리나라도 좀 점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프레카리아트라고 그러는데, 불완전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이 없는, 자산도 없는데 비정규직이야.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막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해고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사장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고백, 마치 고백하듯이 이 책을 쓴 거예요. 해고만 되는 게 아니라 아파버리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맞아요. 저는 모든 답답해요. 뭐랄까, 안정화라는 거는 그 경착륙과 연착륙이라는 표현을 써요. 비행기가 랜딩을 할 때 이렇게 착륙을 할 때 갑자기 떨어지면 불시착이고 네, 그렇죠. 천천히 떨어지는 걸 착륙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말기로 가게 되면서 말기 자본주의거든요. 이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단 말이죠. 자동화, 그 인공지능 로봇 때문에 말기로 갈 때 우리가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돈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정말 미리미리 생각을 해둬야 된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그런 어떤 음모론을 이렇게 폭로한 책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일자리 전쟁. 근데 다가오고 있다, 그 시대가. 그래서 저는 강의에서 이제 2023년, 4년, 5년, 몇 년 후 되면은 자동화 로봇이 2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때가 되면 갑자기 대량의 해고가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커피 마시면서 막 미네랄 써가면서 마그네슘 막 배출시켜가면서 열심히 지금 사는 것만이 길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약간 그 착륙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때다. 어려운 숙제네요. 네. 내주시면서 그런 때란 얘기를 하면서 마쳐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못한 이야기라든가. 아니요, 다 한 것 같아요. 충격받았나 봐. 네. 결국은 나를 찾자. 네. 그리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본인을 다시 이렇게 착륙을 잘.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 안으로를 더 들여다보면서 그 자기를 바라보는 눈, 세상을 깊이 있게 보는 눈, 그 다음에 감수성. 그렇죠. 이런 거를 좀 시간을 내서라도 지금 하셔야 돼요. 아르바이트를 지금 막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지만 이 돈 있는 사장들은 언제 자동화 하지? 이거를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거를 미리미리 생각을 해 두셔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야쿠시바 시즌2 네 번째 시간 제가 좀 너무 우울하게 끝내서 너무 죄송하고요. 커피를 마실 자격, 술을 마실 자격을 우리가 갖추고 또 아무튼 신미함과 감수성을 잃지 않고 되찾는 방송이 되려고 우리 야쿠시바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그 점을 앞으로도 쭉 구독과 좋아요 유튜브에서 팟캐스트도 좀 들어주시고요. 귀로만 듣는 것도 또 장점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또 인사하고 우리 또 5회 때 만나는 걸로 하죠. 네, 또 봬요. 네. 네, 됐습니다. 이번에 몇 분 나왔어? 더 길어요. 네? 말도 안 돼. 왜 더 짧은데 생각하는 왜 더 길어? 짧았던 것 같은데? 우리끼리 너무 재밌어. 진짜 어떡해. 50분이냐? 야, 근데 제목을 이렇게 부르면 몇 분 더 드렸을까? 커피 마실 자격 있습니까? 자격 있습니까? 밥 먹으면서 다음에 뭐 할 건지.